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O 포이즈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O라는 말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EO 자체는 악의적인 목적의 어떤 키워드는 아닙니다. 뒤에 이제 Poisoning Attack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악의적인 공격이 되는 거고요. SEO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검색 엔진 검색할 때 원하는 결과를 상위에 노출시키도록 관리하는 기법으로 마케팅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O와 포이즈닝이 결합한 이 용어가 결국은 검색 엔진의 상위 노출 전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거를 뭐 중독시키는, 감염시키는 그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감염시키는 공격 기법이다. 이렇게 정의 드릴 수가 있고, SEO의 특성을 활용하여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회공학적인 사이버 공격 중에 하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EO 포이즈닝의 공격 기법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기는 사실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흐름입니다.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공격 기법을 잡아보면, 악성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SEO 알고리즘을 조사합니다. 각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사이트들마다 개별 SEO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조사하게 되고, 그때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로봇 엔진이나 링크, 컨텐츠 분석과 같은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이제 검색 노출 기법을 발견해서 최상단의 검색 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최신 트렌드 및핫 이슈와 연결해서 노출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포털은 검색 엔진이 해당 메인 페이지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내포된 페이지를 우선순위를 높게 잡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페이지에다가 동경지진이나 동계올림픽 또는 뭐 김연아 사진 뭐 이런 것 같은 용어들을 최신 트렌드와 관계된 용어들을 페이지에 강제로 많이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 실제로 그 페이지 들어가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엉성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색을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단계로 돌아가는데, 감염 때는 사용자가 검색 결과 노출된 링크를 클릭해서 그 악성 사이트나 악성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블로그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자동 실행하게 되는 거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마치 그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처럼 회원 가입을 받고 회원 정보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리는데, 실제 그게 무료 백신이 아니고 악성 파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 사례에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SEO와 관련된 그 엔진을 분석하는 게 초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시면 결국은 검색 엔진 단, 즉 포털이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노출하는 그쪽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PC 보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막아줄 거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대응 방안을 잡아보면, 검색 엔진 단에서는 검색 엔진을 고도화해서 그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나 콘텐츠 이상 게시들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단에서는 악성 코드가 내포된 페이지, 알려진 페이지나 또는 알려지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링크를 차단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는 가보면 그 페이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또는 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어떤 가입이나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PC 보안 강화 쪽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패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인가 웹사이트에 대한 인식 및 경고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고, OS 보안 패치에서는 이제 최소한 운영체제 커널이 망가지지 않도록 감염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 패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백신의 상태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확인되지 않은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검색 결과로 노출된 악성 코드 페이지의 경우는 그 URL 직접 접근이 대부분 불가능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 검색 결과 링크를 통해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